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중량물 양중 작업에 꼭 필요한 이동식 크레인의 점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타이어식 이동식 크레인의 주요 구조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타이어식 이동식 크레인은 붐, 훅, 카운터웨이트, 아웃리거, 운전실, 와이어 로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타이어식 이동식 크레인의 안전한 작업을 위한 12가지 점검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작업 계획서가 운전실 또는 작업 장소에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집안 상태가 양호한지 확인합니다. 2. 안전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작업구역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수가 배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아웃리거는 양쪽 모두 최대 확장한 상태인지 확인하고 받침은 2단 이내로 사용하였는지 확인합니다. 4. 아웃리거 미확장 시 경보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점검합니다. 5. 브레이크와 클러치, 조종장치는 손상 및 변형이 없는지 확인하고 정상 작동되는지 점검합니다. 6. 해제 스위치 또는 키가 수거되어 있거나 스티커와 시건 장치 등으로 봉인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7. 양중 조건에 따른 제원표의 양중 능력과 인디케이터 양중 능력이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8. 번과 방지 장치는 훅이 최상부에 도달 전에 정지되는지 확인하고 기타 경보 장치가 정상 작동되는지 점검합니다. 9. 와이어 로프는 소선 파단 등의 이상이 없는지, 이탈에 우려가 없는지 확인하고 단말 처리가 양호한지 확인합니다. 10. 붐, 차체, 적재함, 선회 장치 등 구조부 및 발판은 손상, 변형이나 풀림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11. 훅 해지 장치는 탈락 등의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훅과 시브는 회전이 원활한지 점검합니다. 12. 유압 모터, 실린더, 배관 등의 누유 및 손상, 마모 등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이동식 크레인은 사고가 발생하면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안전점검을 하신 후에 이동식 크레인 작업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확인해야 할 4가지 필수 확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작업계획과 양중작업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아웃리거가 확장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안전장치 작동 상태를 확인합니다. 넷째, 신호수의 지시에 따라 작업합니다. 이 네 가지는 이동식 크레인 작업 전에 반드시 점검한 후 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타이어식 이동식 크레인의 점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안전이 무엇보다 최우선임을 기억하시고 안전점검 실천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